신천지를 얼마 전에 이제 신천지 집회를 대구에서 두 번째로 작년에 이어서 대구 홍준표 시장이 신천지 집회를 또 허용하면서 집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대구 사람으로서 정말 대구 사는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의 신천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확진자 수천 명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숨기고 확진인 게 드러난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계속 숨겼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구의 신천지의 코로나였고 그 피해가 있은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정말 그 당시 그걸 봐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대구 시민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대구 시민들 때문에 저라도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신천지 왕국이 된것 같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화시키고 자신들만의 방향성만 계속 고집하고 거의 뭐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정말 윤석열 정권은 지금 국회 입법부를 마비시키고 모든 것들을 시행령으로 처리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자칭 자신 윤석열만의 기쁨 조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북한 조선노동당 수준으로 만들어서 당권 개입, 공천 개입은 물론 지금은 선거 개입까지 온갖 짓을 다 벌이고 있죠. 지금 이 대구 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신천지와 아주 오랜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터져가지고 그 유착 관계가 정말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된 셈인데요. 이게 과연 대구에서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 친일 매국노, 이 뉴라이트 집단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한 그 과오가 이 신천지라는 거대한 괴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자들이 벤치마킹 하는 게 무엇이냐, 이자들이 그렇게 종북 좌파 간첩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북한 공산주의, 그 세력들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겉으로는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들이 진정한 좌빨 빨갱이 정권을, 결국,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신천지 대구 집회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월드컵 대구 스타디움에서 일어난 기자회견에 목사님께서 발언한 기자회견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만든 PPT 자료 방송 자료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만든 신천지 대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한화. 항상 신천지 신도들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아원. 한때 이 손가락 그 자세가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냐? 윤석열이 당시 대선 시기 때이 자세를 자주 해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항상 이걸 하거든요. 위아원이라는 걸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 집단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뭔가? 자, 아무튼 그 관련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아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대구시는 방역의 구멍. 잠시만요, 좀 이따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거짓 10만 수료식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러 갑니다.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1번 확진자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그분으로 시작된 신천지 내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명단 고지에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신천지 모임을 유지하는 등 사후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구시는 방역의 구멍이 뚫리며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구는 전국에서 기피하는 코로나 도시가 되었고 대구 시민의 평온한 일상은 처참히 무너졌으며 대구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기관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피해 중심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은 그 고통을 2020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의 회복과 활발한 시장 경제의 회복을 위해 대구는 여전히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로부터 고작 2년이 지난 뒤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 피해 도시인 대구에서 신천지 전국 대규모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2022년 11월 20일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10만 거짓 수료식이었습니다. 신천지는 2022년 세신자가 10만 6,186명이며 그들을 위한 113기 수료식을 대구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대구 시설 사용을 허가해준 대구시 행정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였지만 대구시 행정부처는 묵살하였고 행사는 대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구로 관광버스 2천여 대가 집결되며 교통체증, 주차 등의 문제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민원만 수백 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또다시 대구에서 10만 거짓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 114기 10만 수료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대규모 행사가 두 번이나 진행되는 것에 신천지 피해자 모임과 대구 이단 상담소 및 대구 소상공인회에서는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10만 수료식은 그들의 주장대로 당해 연도 세신자 수료생이 10만 명인 네, 이 정도 방송 보도록 하고요. 아,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먼저 이 채널은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피해 분들이, 그리고 이제 신천지 2단에 대한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방송 영상을 담은 우성균TV라고 있습니다. 우성균TV, 우성균님께서 이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자 하는 네, 그런 모임 시민분들과 같이 이 연대를 결성해가지고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이 내용은 뭐냐. 사실상 이분들께서 신천지 피해자 소상공인,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 청년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이 집회가, 안 그래도 신천지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는데, 대구시는 뭐 하는 것이냐, 홍준표 대구시장 뭐 하냐, 라고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고, 이번에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그 저번 주 일요일에 했던 대구 신천지 관련해서도 이거는 지금 집회법 위반이고 이 사이비 집단을 집회하는 것은 집회법 집회 허용 범위의 법에 지금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시민들은 이것은 대구의 10만 수료회, 10만 명이 새롭게 신도가 됐다 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자신들의 신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 그리고 선거 때 자신들의 공천 자리나 자신들의 공천을 위해서 뭔가를 돕겠다, 선거를 위해서 뭔가 도울 테니 지금 윤석열 정권을 나를 바라봐라 라는 식의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새로운 신도는 몇 명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알리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존의 신도들이 많이 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서 이 참가하신 시민분들 중에 몇몇 일부가 저한테 사진과 영상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천지가 대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오래 내려져 있었고, 국민의힘 그리고 홍준표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그 채팅하시는 분,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고 싶은데 방송 끝나쯤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면, 네,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천지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관련된 그 확진자들이 일부 대구 시청의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의 경우, 그리고 병원의 간호사 등등이 자신이 신도임을 숨기고 신천 신도임을 숨기고 확진자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그게 세상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대구 MBC와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온 결과 국민의힘과 매우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신천지가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대구 시장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이 일부 제보를 통해서,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CBS나 일부 언론사에서 그걸 터뜨리고 싶었으나 데스크에서 막았습니다. 네, 대구 MBC에서도 제가 계속 제보를 드렸는데 일부 JTBC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정말 믿을 언론사들이 아니었구나. JTBC 이런 언론사들이 한통속이었거나 지금 알게 됐지만, 그때는 모든 언론사에 제보를 했지만 전부 묵살되고 데스크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보된 자료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고, 그 중에 일부 언론사에서 이걸 싣게 되었는데, 그 뒤로 대선이 윤석열 대선 기점까지 아무런 언론사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것만 알려줘도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이 나서도, 후보로 나서서도 안 되고 당선돼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건 언론이 알아야 되고 모든 국민이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조금 더 모았거든요. 네, 저 가출해가지고 더 추가를 시켰는데,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지금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혐오라는 단어와 붙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죠. 기득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뭔가를 보장받거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그 구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안에서 점점 사람들은 자아를 잃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외롭게 되고, 그리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되는 그런 헬조선 같은 대한민국이 형성되면서 점점 1인 가구는 많아지고 외로워지고 인문학의 부재 현상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종교죠. 그런데 이 종교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종교조차도 기득권화, 그리고 자본시장주의에 완전히 시장 자본주의화 돼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순수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 사이비 집단들, 통일교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온 친일 기독교,
뉴라이트 집단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상 면세 사업 아닙니까? 세금 받지 않는 면세 사업에 가까운. 네. 목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와, 대통령을 얘기하고, 윤석열 파이팅, 윤석열 만세를 얘기하고요. 네. 갑자기 뭐 좌빨, 뭐 종북 좌빨을 얘기하고. 그게 지금 종교가 정치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종교가 정치 혐오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게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 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현대인이 많아지게 되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신념에 의지하게 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한 집단이 바로 종교 사기 집단. 제가 말한 정광훈, 뉴라이트, 그리고 신천지라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통일교. 대구 경북은 특히 30년째 경제 꼴찌의 불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구에 살면서도 이게 불황이 대구가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을 스스로 본인 마치 삶은 개구리 증후군처럼 대구 시민 스스로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대구시가 어떤 기업 하나 없이, 대기업 하나 없이 점점 낙후되고 가고 있고, 젊은 층들은 다 이탈되고 떠나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교회 목사, 네? 사이비 신도들, 네? 그런 자들이 전부 국민의힘을 찍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을 찍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빨갱이다. 네, 그런 식으로 자꾸 2년 8일 이용해서 고립화시켜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나는 국민의힘을 찍어야지. 나라가 망해도 윤석열을 찍어야지. 윤석열 파이팅이야. 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화처럼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계속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지금. 네? 대구가 또 하나의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는 그 또 하나의 대구 공화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대구는 신천지 신도들도 많지만 정광은 뉴라이트 신도들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실제 강남의 부자들, 땅 부자들, 그 자들이 이 뿌리가 친일 기독교 목사들, 네? 선교사들 중심이었고, 그 사람들이 대구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면서 박정희 정권 때 자신들의 로비를 이용해서 그걸 땅을 빌미로, 네? 강남에 자신들 기득권화 돼가지고, 네? 태영호 같은, 태구민 같은 간첩 빨갱이를 뽑고도 떵떵거리면서 자신들이 보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북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정권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무리들을 오히려 역으로 빨갱이라고 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게 지금 북한 시스템 종북 좌빨 빨갱이식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가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대구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듣지도 않습니다. 네. 달서구 반발, 뭐 모노레일 건설, 하여튼 지금 홍준표는 개판치고 있어요.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대구 경북의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데 부동산은 전국 최대 하락이다. 대구시는 지금 아직까지도 아파트 공사장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이 수두룩 빼박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구시는 10년 전부터 곳곳에 아파트 곳곳이 미분양이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점점 대구시는 대구 광역시가 아니라 시로 불러져야 될 만큼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건 세력들, 토건 마피아 세력들이 표파리로 당신들은 개돼지라 가지고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주고 토건 세력들 로비하면 그런 사람들 마피아 세력들 찍어주면 되니까 난 니들 상관없다. 그냥 니들 땅에다가 내가 아파트 계속 지어가지고 네? 리베이트로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구시에 온갖 아파트밖에 안 보여요. 공장도 없고요. 기업도 하나 없어요. 그걸 누가 허용해줬나? 권영진이가 허락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게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걸 홍준표가 막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홍준표랑 권영진이랑. 네. 지금 뭐 김재니아님이 권영진도 싫었는데 권영진 시장은 양반이었다. 네. 솔직히 양반입니다. 홍준표는 더 쓰레기입니다. 더 쓰레기. 완전히 개판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민단체, 네? 예술, 문화, 예술, 예산 전부 다
거의 제로로 다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대구 예총이나 대구 미니예총 이런데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또 그 문화예술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대구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운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물도 많고, 오페라 하우스나, 네, 수성구에 또 뭐고, 문화예술센터도 있고요. 그 매년마다 행사했던 것도 전부 다 완전히 다 그냥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냥. 모든 시민단체들, 환경단체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 삭감 돼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가 집값이 10년 만에 최대로 낙폭이고, 마이너스 피해 분양도 줄초상이다. 그래서 지금 분양 사무실에 지금 시민들이 찾아와서 이게 다 부수고 지금, 네, 머리 위에 보이시는 거 보시죠? 모델하우스를 다 막 박살을 내버리고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성서공단에 그나마 잘 나가는 자동차 계열사의 공장의 사장님이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한데, 그 관련된 공장의 계열 하청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뉴스 하나 한국지 하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소공단이 지금 개판이 났어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몰라요, 대구 시민들. 제대로 일반적인 대구 사람들은. 대구 시민은 간신 홍준표에게 속았죠. 왜 속았냐? 대구 시민 자체가 정치 무지랭이에요. 정치의 수준이 저급스러워요, 대구 시민들. 그거는 대구 시민들 스스로도 탓해야 돼요. 물론 그걸 형성하고 있는 대구시의 구성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 세력들도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 같은 이런 사주도 문제가 있지만, 대구 시민 스스로가 알을 깨고 깨어나야 됩니다. 홍파콜라나 이런 거 유튜브 보고 그 희덕 깨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네? 뭐 정치인들 성대모사나 따라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결과가 홍준표라 대구시장을 낳았고, 홍준표는 대구시를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오자마자 홍준표 보십시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토건에 집착하고 있는 토건 세력, 토건 관련된 예산만 계속 쏟아붓고 있고, 공공의료, 네? 공공의료는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됐고요, 대구시는. 네. 그리고, 대구시에 있는 1인 시위, 대구시청 앞에 1인 시위나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어떠한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 상당히 그 비리가 터졌거든요. 대구시와 함께하는 대구형 배달 앱, 이거 이 지역형 배달 앱을 또 누가 먼저 개발했습니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그 중간에 수수료를 많이 떼가는 이런 배달형 앱 어플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공공형 배달 앱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뭐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시행을 해가지고 전국에 그런 지역형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홍준표가 대구시장 되고 나서 대구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대구로에 그걸 사업자라든지 떼오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특혜를 줬다.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 특정 정치인에 통한 지인의 특혜를 줬다라는 것을 대구 MBC가 단독 보도를 취재를 해서 밝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증거도 있고 명백한 사실적인 내용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짜라 뉴스라며 대구 MBC를 자체를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를 거부하고 있고요. 대구시 스픽스 대구. 네, 여러분 스픽스 아시죠? 스픽스의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원래. 네, 그래서 스픽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스픽스는 어떻게 보면 중도들을 위한 언론사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픽스 대구, 그리고 뉴스민, 네, 그리고 뭐 평화뉴스 같은 이런 언론사들 자체를 취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들여놓고 KBS 사장을 앉히자마자, 일베 성향의 KBS 사장을 앉히자마자 바로 앵커가 바뀌었죠.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때 언론 탄압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홍준표는 답습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로를 제가 쓰려고 했는데 대구로 관련된 게 비리가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돌띠님 쓰고 계시구나. 네.
아, 그리고 홍준표는 애초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정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청년의 꿈이라는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 당시 윤석열과 홍준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경선에서 거의 사실상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윤석열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간소한 차이로 역전을 했는데 그 표가 바로 신천지를 동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근데 홍준표는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경선 직후에 알았어요. 네. 이영수가 이만희 교주와 가까운 사이인 건 맞습니다만.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영수라는 인간이 원래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불교, 예, 그 호랑개개교라는, 예, 사이비 불교, 일본 친일 불교하고 이런 사이비 신도들을 동원해서 국민의힘의 대권 당원 가입을 시켰던 정황이, 당시 CBS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중앙 언론사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홍준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홍준표가 이것을 알았으면 분노하고 화나고 신천지를 박살내야 되겠다.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를 할수 없도록 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외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홍준표하고 과거 어떻게 얘기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심 판결문 나와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난 소재기관 자체가 무리했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쓸데없이 직급 보행이 알면서 대구 시민들한테 세금을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수료식을 날리는 북을 치고 열기가 고조될 무렵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도의원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합니다. The pioneer in faith that sounds a wake up call to some corrupt religious circle. 네, 지금 그참 보셨죠? 네. 홍준표 PP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천지 신도들도 사람 아닌가요? 대구 시민 아닌가요?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종교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있는 종교다. 종교단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배민을 감정적으로 할수 없다. 신천지 대감 불허가 왜 감정적입니까? 신천지가 그리고 왜 종교단체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직도 소상공인 피해자가 신천지 상대로 소송 및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신천지발 코로나는 정말 그 종식 없이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홍준표 대구시가 사실상 이만희를 상대로 방역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그것을 취하하고 화해했다라는 식으로 취하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전국에 신천지 피해 소상공인이 단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소송에 가입되어 있는 소송의 그 단체 소송에 가, 어, 그 했던 참가했던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재판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가 봐줬는데 화해했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젊은 층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네? 포교해가지고 그 친구들을요, 가족하고 단절하게 만든 다음에 집을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24시간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통제하면서, 성경을 배우는 척 하면서 또 다른, 마치 그 다단계처럼 또 다른 신도들을 끌어오도록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들만의 종교, 그 종교란다. 그 종교가 아니지만, 신천지 집단의 어떤 그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원하는 이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킵니다. 네. 댓글 알바를 한다든지, 네. 댓글, 포털에 댓글을 남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그걸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포교를 해올까,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든지, 위장단체를 만든다든지, 네? 어떤 위장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동원된다든지, 그런 일들에 쓰이는 겁니다. 그것을, 그 청년의 그 청춘을 완전히 그냥 신천지, 오로지 신천지 집단들을 위해서만 완전히 영혼을 그냥 갖다 바치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네? 미래를 위해서 살아나가야 될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이 마당에, 네?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집단들이 완전히 청년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암적인 존재로 지금, 대한민국 암적인 존재로 계속 청년들의 그 뇌암 같은, 네? 정말이 없어져야 될 이 집단이고요. 그런데 이게 종교라고요? 자, 그러면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로 신천지가 얼마나 대구에 그 과거 있었던 일들을 한번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로 신천지의 존재가 드러났다. 신천지발 대구 코로나가 전국에 확산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대구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게 바로 2월 18일 네,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만에 34명으로 늘어나고요. 그 3일째 되는 날 8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154명. 고배 제곱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377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집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뒤늦게, 이미 뒤늦게 시작해서 그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네. 이미 권영진이가 계속 봐줬거든요. 신천지를 믿는다라는 식으로 봐줘가지고, 결국 1월, 네. 2월 18일, 그리고 3월 1일 정도는 보름 사이에 10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네. 자, 그 중에서 대구 신천지 교인이 총, 보름 사이에 2,5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대구 신천지 교인이 1,877명이나 해당합니다. 네, 지금 위에 상당히 보시는 사실상 대구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된 것이고, 네. 엄청난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왜곡할 수도 없고요. 근데 윤석열 그리고 신천지 신도 이만희 신천지 측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은 이 사람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죗값을 받지 않는다. 신천지만 믿으면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구시 시청 그리고 대구의 각각 그 공직자들 예, 사이사이에서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확진자인 게 몇몇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구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포함된 게 밝혀졌고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다가 확진이 되고 나서 뒤늦게 밝혀진 예,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의 코로나 19 확진을 받은 대구 보건소 직원 4명이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신천지 교인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리고 대구 확진자 5명이 더 추가가 됐었는데 당시 네, 2월 20일 날 네,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보름도 안 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되지 않은 일주일도 안 됐네. 그때 대구 시청의 공무원이 신천지 교회 신도인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한때 대구 시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제니아님 지금 물어보시는데, 신천지 처벌 사례 지금까지 없었죠? 네,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봐줬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집회가 작년에 11월 20일 날, 신천지 대구시에 집회를 허용해줬고, 그때는 대놓고 국민의힘에 관련자들이 대거 와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집회 때,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해준 사진입니다. 네, 그것 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하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천지 집회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다 검은색, 네, 검은색 그 옷을 입으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들이 항상 그 통상적으로 입는 옷이 있죠. 바로 모나미루. 네. 항상 검정 정장에, 아래 위 검정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속된 지파의 컬러에 해당하는 넥타이를 매거나 아니면 매지 않죠. 네, 그냥 모나미 룩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겨울이어서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이 대구시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던 걸 안 것인지, 정장은 입지 않고 뭐 춥겠죠. 그래서 이제 검정색으로 통일을 하되 패딩이나 코트, 네, 이런 겨울 옷을 입고, 네, 이 신도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뒤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이제 대구 스타디움이고요. 대구 월드컵 경기장.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네, 이 신도들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네, 대기를 하고 있고, 차에서 찍은 것인데, 자, 이렇게 패딩을 입은, 네, 잘 보시면 젊은 청년들도 많고요. 나이든 50, 60대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전주라고 돼 있습니다. 보라색 컬러로 전주라고 돼 있습니다. 4-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49, 4-50. 네. 아, 이 문구가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버스 숫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버스. 자,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저 지금 이거 멀리 보니까 전주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전주에, 네, 신도들이 온 것으로 보고 원래는 신천지 집회가 이 메인 스타디움 있고 보조 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 경기장에서도 같이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걸 찍었었거든요. 유튜브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제가 찍었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보조 경기장에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보조 이제 이 지금 이 월드컵 스타디움 경기장이 10만 명이 못 들어가요. 8만 명까지 최대 7만 명인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7만 명인가, 6만 명인가. 근데 다못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이 남은 인원을 보조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따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본 경기장에서만 집회를 하고 못 들어간 신도들이 이렇게 지금 집회 차량 같은 걸로 LED 전광판으로 상황을 보면서 이 밖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차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고 얘네들이 뭘 하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기가 좀 쉬웠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반발할 것이고 항의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꼼수를 부렸냐? 바로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지금 신도들이 이런 그 집회 판때기를 가지고, 네, 판때기를 가지고 마치 신천지를 응원하는 것처럼 시민이 응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10만 수료식 축하합니다. 잘했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너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 개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씨. 네,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지금. 네, 이런 피켓을 올려가지고 마치 자신들은 정말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종교다. 우리 종교로 인정해 달라. 우리 신천지라는 이 아름다운 종교를 너희들이 왜 괴롭히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지금 돌려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피켓을 들고 지금 시민들이 사진을 촬영을 못하게 이 판때기로 막거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오는 시민들인데 풍선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판때기에 10만 86이라고 10만 8086 적혀 있죠. 이 뒤쪽에는 하나님의 첫 영예라고 되어 있는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고, 네, 보시면
나이 든 사람도 많지만 젊은 친구들도 많고요. 네. 어린 20대 된 여성분도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자, 그럼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그 당시 그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고 그 상황을 마저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불로 바뀌는 시작합니다. 그건 선악관 아닙니다. 이쪽 사자, 이쪽 병원, 맞는지 하는 것이 아닌지 아십니까? 원래는 8명이 하나님과 어둠을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8명이 하나님과 어둠을 믿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상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멋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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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하고. 당신 얼굴 안 들리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 지금 그, 네,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왜냐면 그 여사 신도가 끝까지 쫓아와서 네,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로는 끝까지 그 촬영을 못하게 막았고 휴대폰을 계속 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방송 영상을 찍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뭐 멱살까지 잡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분들은 지금 자신들이 부끄러운 걸 알아요. 자신들이 이 신천지 이게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알고요. 더러운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아니까 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분들이 찍었던 그 펜스 쳐져 있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 신천지 속으면 안 된다라고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자신을 찍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은 경찰이 말리질 않아요. 참 웃깁니다. 이 사이비 집단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 집단들에 있는 이걸 대구시와 경찰이 봐주고 있다는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정말 미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구 시민분들 안 부끄럽습니까? 네? 신천지 대구 소리 완전 이제는 대구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대구는 신천지 대구라고 그냥 각인 찍힌 거야. 홍준표가 그걸 허용해줬고 대구 시민이 허용해준 거야. 대구 시민분들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대구 신천지 대구가 된 거예요 그냥. 아, 쪽팔려 죽겠어요 그냥. 자, 그러면 신천지가 이쯤에 대구에서 또다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뒤에 보십시오. 이 카드 섹션. 북한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한 종북 좌빨 빨갱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대구 시민분들, 대구 TK 중심, 국민의힘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당신들이 보수라며. 어? 근데 왜 이런 집단들하고 유착 관계에 대해 있고 이런 집단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들이 진정 요구하는 게 북한 아닌가? 북한 시스템 아닌가?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이 집단들 보수라고 얘기하는 이 집단들이야말로 진짜 빨갱이들이다. 진짜 진성 빨갱이들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신천지라는 집단들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새마을 운동, 네,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카페트 쫙 까고 무슨 북한 같아. 네? 자, 녹색은 신천지 상징하는, 네, 신천지의 그 본부 컬러를 상징하는 녹색. 그리고 붉은 카펫. 완전히 그냥 북한하고 다를 바 없는. 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 자, 새마을 운동과 신천지는 어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윤석열이 얼마 전에 새마을 행사에 참사를 했죠. 이 새마을 단체가 여러분, 신천지하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관련된 네, 단적인 영상을 한번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신도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자료가 있거든요. 자, 우선 여러분 새마을 노래 아시죠? 네,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자, 그 노래가 어떻게 신천지에서는 불러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보세. 새 마을 너의 힘으로 만드세. 자, 이 노래 한 마음 새 정신을 일깨워 바바 번영 통일에 새 나라를 만드세. 하늘 문화 열렸네. 1인 2명 전도해 1만 2천 1. 자, 들어보셨죠, 여러분?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네. 아무튼 이 신천지 집단들이 새마을 운동을 열렬히 응원하고 홍보합니다. 네, 여러분 뭐 지금 노래까지도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노래까지 부르는 이유는 네, 자 무엇일까요? 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가 신천지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 여러분 다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신천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청도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만희가 만들었다고 홍보합니다. 실제 청도에 가보면 현리마을이라는 그 청도의 현리마을에 가보면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 건물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신천지 그 위장단체, 신천지 위장단체가 청도에 건물에 그 막 꾸며가지고 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사진이거든요. 그 벽화를, 신천지 봉사단체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이만희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벽화 그림으로 지금 마을에 벽에다가 그냥 다 그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만희의 고향 청도, 새마을 운동의 도시 청도.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의 전신이 바로 새마을운동이죠. 그래서 신천지 위장단체, 신천지 위장단체 중에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왜냐?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네. 그런데 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새마을운동하고 이만희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이거는 더 거슬러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자료에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신천지 신도들이 새마을단체에 다수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네, 색깔 컬러 녹색, 신천지 컬러 녹색, 이것도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박정희. 박정희가 누굽니까? 박정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자들. 친일 세력이거든요. 박정희 스스로가 친일 세력 아닙니까? 친일파 아닙니까? 다카키 마사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박정희를 신봉하는 자들, 이승만을 신봉하는 자들 다 누굽니까? 친일 매국 집단이에요. 걔네들이 만든 게 뭐예요?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자, 새마을 운동하고 뉴라이트하고 신천지하고는 아주 긴밀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네, 커넥션이 있는 것이죠. 원래 뉴라이트 신천지의 명칭이 원래 오래전에 그냥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뉴라이트 신천지였어요. 새빛 신천지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약간 뭐 우파 새로운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뉴라이트 불빛 새빛 새천지 네 신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트 신천지라고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 명칭이.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제 신천지라는 이름에서 뉴라이트가 빠지고 신천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그것도 명칭에도 관련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새누리당. 네, 우리 새누리당도 있잖아요. 당시 신천지의 홈페이지 이름도 주소도 뉴라이트 신천지로 시작했었습니다. 예전에 뉴라이트는 영어고 신천지를 영어로 했었습니다. SHINCHON 뭐 이렇게 J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동안 신천지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선거와 관련이 깊었죠. 네. 당장 윤석열 대선 기점 때, 당장 지금 작년, 저번 대선 기점 때, 신천지 간부의 탈퇴자가 윤석열을 위해서 당원을 가입하라 라는 지시를 당시 폭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신천지 간부 1000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폭로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선 기점 때 대거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을 가입했던 보도가 CBS를 통해서 CBS 노컷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엄청나게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언론사에도 제대로 받아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릅니다, 이 사실을. 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신천지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국민의힘 정치인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되고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죠. 하물며 MBC나 이런 곳에서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신천지가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득권, 네, 곳곳에 신천지가 숨어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온갖 짓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신천지 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와 국민의힘, 신천지는 선관위하고도 매우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제가 영상자료도 있고 영상자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뉴스자료 등을 지금 제가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권영진 신천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최사랑이라고 하는 신천지 위장단체의 대표 한국나눔플러스 회장이라고 하는 최사랑이라는 대표가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권영진 시장의 부인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것이 CBS 뉴스, 노컷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대구 MBC에서도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최사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네이버 밴드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거기 보면 행복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공명선거 네트워크에 신천지 위장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게시글을 네,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보도에는 이번에는 대구 선관위가 신천지 봉사단체와 행사 진행한 논란, 네, 행사 진행에서 논란됐다 라고 보도가 떴는데 지금 또 대구 선관위는 신천지 위장단체, 신천지 단체하고 여전히 이런 공명선거 네트워크의 대다수의 선거 단원들을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채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선관위의 어떤 그 공명선거 네트워크나 이런 그 선거 이런 건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신천지 신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뉴스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개뻔뻔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선관위를 못 믿는 겁니다. 예. 제가 가장 웃긴 게요. 4.15 부정선거 외치는 놈들 있잖아요. 네?
4.15 부정선거 외치는 그 뉴라이트 집단들 있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외치는 놈들, 윤석열 지지하는 놈들. 그 놈들이 웃긴 게, 그러면 대구는 그러면 부정선거 아니고 대구는 공정한 선거 한 겁니까? 대구는 당시 민주당의 의원들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네? 그러면 대구는 전부 부정선거 안 하고 공정한 선거했고,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나왔으니까 전부 부정선거 한 겁니까? 지들만 불리하면 다 부정선거야, 하여튼. 네? 이번에 강서구도 말이죠.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놈들이. 그래놓고 선관위에 국정원 동원해서 84개 해킹툴을 씹습니까? 지들 불리하면 다 부정선거고 유리하면 공정선거예요? 예? 네?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참관인으로 활동하거나 개표 사무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개표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냐? 수개표 사무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동원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천지 신도 같은 사람들을 대거 조직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수개표를 주장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부정선거 외치면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들이 얘기하는 수개표하고 달라요, 지금. 그리고 이게 비단 대구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국에 있는 선관위에 신천지가 대구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12지표나 거들고 있어요. 하물며 경기도에는 더 많아요. 호남 지역에는 신천지 신도가 더 많아요, 지금. 청년들 신도들이. 지금 신천지 집단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감시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신천지하고 뉴라이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과거에 이런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거 이만희 총회장이 한나라당에 자신의 자필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것이 단독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편지가 공개되면서 탄원서를 보낸 것이죠. 그 육필 탄원서 내용에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등을 동원하여, 네,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만희가 직접 썼어요. 자, 뉴라이트를 동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만희가. 아니, 뉴라이트면, 네,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신천지 아웃외치는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 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네, 뉴라이트를 동원한다고? 아니, 이만희하고 뉴라이트는 상극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뉴라이트를 동원한다는 것이지? 왜냐? 한패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만희하고 정광훈하고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패입니다, 한패, 여러분. 오래전부터 같은 패예요. 자, 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피해를 본 청년들이 신천지를 빠져나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광훈 신도들이 얘네들을 다시 다 시대로 갑니다. 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면 정광훈 신도들이 또 데려가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구시가. 그러니까 대구가 엉망인 거예요, 대구가. 제대로 정신 박힌 인간들이 있습니까, 대구가? 네? 신천지 뉴라이트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신천지는 1맥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네. 이것은 과거에 이런 자료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뉴라이트 싱크탱크 미래연구원 창립 2008년 기사인데요. 네. 자, 이 지금 미래연구원이라는 단체가 뉴라이트 집단인데 여기에 구성원들 중에 윤석열하고 관계되는 자들도 많습니다. 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정훈, 박성현, 서울대 교수 이정재, 복지법인 다정한 사랑둔 회장, 이인수, 이승만 기념사업회 부회장, 미래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 자, 미래한국신문 회장이라는 김상철이라는 자가 미래한국이라는 언론사, 이상한 뉴라이트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언론사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기레기 집단을 만든 거예요. 네. 사실상,
이 친일 받아쓰게 하는 기레기 집단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레기들 집단들이 대다수 기자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기자들 중에 뉴라이트와 신천지와 일베는 한 몸입니다. 네. 자, 미래 한국에서 이런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2015년도에 일베 현상에 대해서 심층 분석했다고 하면서 일베가 대한민국을 통치한다 라는 기사를 올렸죠. 자, 그리고 유석준이가 뉴라이트 일베뿐, 일베 많이 하시라. 네, 유승은 뉴라이트 일베뿐이다. 일베 많이 하라. 네. 유석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대학생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 대학생 청년, 젊은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네? 구구 성향의 인터넷, 구구가 아니지? 극좌겠지. 지들이 구구이기 쉽겠지. 일본 구구겠지. 네. 일간 베스트 일베를 언급하면서 내가 아는 뉴라이트만 해도 일베 하나밖에 없다. 일베 많이 해라.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뒤에 유석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유석춘이 홍준표하고 엄청나게 친한 거 아세요? 유석춘하고 홍준표하고 거의 베프입니다, 베프. 네. 홍콩 콜라를 만든 구성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석춘입니다. 홍콩 콜라라는 유튜브 사이트를 만든 구성원이 유석춘입니다. 그 홍콩 콜라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마치 홍준표를 영웅시화 만들어버렸죠. 그게 지금 대구의 홍준표 시장을 만든 거예요. 이준석을 만든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일베 저장소에 신천지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신천지를 비판하거나 이만희를 까는 글을 올렸는데 계속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도 삭제가 된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사실상 일베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 일베들이 신천지 신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얘네들이 댓글 알바도 하고 일베 글도 싣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 논리가 딱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신천지와 뉴라이트, 국민의힘, 윤석열, 정광훈 다 한통속이다라는 게 우리가 그 딱 연결이 되죠. 자, 홍준표와 신천지와의 관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신천지도 대구 시민, 소송 자체가 무리였다라고 했습니다. 신천지도 대구 시민이면, 그러면, 네? 대구 시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지금? 신천지를 종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네. 청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왜 홍준표가 이렇게 신천지를 봐줄까? 네. 그 자료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뉴라이트하고 신천지하고 한통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홍준표와 뉴라이트 그리고 유석춘. 홍준표가 홍캉콜라 방송마다 유석춘하고 이영훈. 이영훈이 누군지 아시죠? 그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을 막 비하하고 정말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이다라는 식으로 막말했던 자, 네, 완전히 친일이 영웅인 것처럼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자들, 네, 이런 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일들이 아주 있었습니다. 전국 동행할 때마다 항상 이런 자들이 같이 다녔고요. 저도 홍준표가 홍카콜라 찍으러 대구의 공경석 거리에 왔을 때 유석춘하고 이용훈 이 집단들이 옆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자, 일부 청년들을 동원해서 신천지 신도, 네, 동원했다. 그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이거나 일베일 강력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 이게 신천지 신도들 아니면 젊은 청년들을 동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을 홍카콜라나 있는데 곳곳에 심어가 방송할 때 곳곳에 심어가지고 마치 젊은 청년층들이 홍카콜라를 좋아한다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네. 이영훈이 또 김부겸의 처남이네. 참, 연결 다 돼.
그리고 홍준표는 홍카콜라를 찍으면서 싱크탱크 프리덤 코리아라는 걸 출범했었습니다. 그때 유석춘, 한상대 이런 자들이 발기인으로 참가를 했고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홍준표도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홍준표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준표도 한통석입니다. 네, 다 한통석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못 가는 거예요. 자, 홍준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제 저 제일 왼쪽에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본영진하고 가까운 신천지 위장단체 대표 최사랑이라는 사람인데요. 위에, 네, 위에 지금 선수막을 보시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임명장 수여식. 네, 한마디로 선거 캠프죠. 홍준표 대선 캠프입니다, 여러분. 네, 홍준표 대선 캠프의 임명장 수여식에 신천지 위장단체 대표가 대구 다대우지파 컬러의 오렌지색 자켓을 입고 임명장을 들고 주복을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빨간색 선수건에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실상 신천지 위장단체의 대표가 홍준표 대선 운동을 도운 셈입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최사랑이라는 자가 네이버 밴드, 자신의 신천지 위장단체 네이버 밴드에, 네, 홍준표 대선 후보 토론회 게시글 또 올렸고요. 이거 한 개만 올렸을까요? 여러 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임명장 수여식 바로 뒤쪽에 누가 있었냐? 자, 잘 보시면 우리가 들을 만한 알법한 국진당 놈들 많아요. 자, 김문수, 윤재옥, 지금 뭐 그 윤재옥 아시죠? 원내대표죠? 윤재옥이 대구 놈이에요. 진천지하고 엄청 가까워요, 이 인간. 윤재옥, 곽상도도 보이네. 곽상도, 네,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자, 이런 자들이 지금 같이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원덕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자들이, 네, 같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대구의 국진단 놈들 다 알고 있어. 신천지하고 오랫동안 선거 운동 해준 거. 자, 권영진하고 같이 사진 찍고 있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자신의 밴드에 전국의사총연합 홍준표 지지선언 네이버에 또 홍보를 올리고 홍준표 안보 독트린 발표라고 하면서 행사 글들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뭐 일단 그 홍보 이미지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와 신천지 관계 권영진 대구시장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 자들이 홍준표를 뽑은 홍준표 성공도 도운 게 아니라 홍준표 선거운동도 도왔고 권영진 대구시장 지방선거 때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어요. 자, 그 중에 지금 윤재욱하고 같이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자, 지금, 당시 자유한국당 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동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임명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 임명장에 홍준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사랑이라는 신천지 위장단체 대표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고 매우 친한 것으로, 예. 왜냐하면 맨날 같이 찍는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BS 당시 이 관련된 기자분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신천지 신도들에게 그 신도들이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를 볼 때 단상에 올라와서 자신들의 발언을 하는 이자가 발언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라는 신도들이 있었고, 네. 자신들은,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지만, 네. 자, 보십시오. 임명장. 네, 홍준표 후보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대책 부단장에 임명했다. 네, 정정국, 홍준표라고 적혀있죠. 네. 임명장까지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송년회에서 아까 말했던 그 남자하고 최사랑이라는 네 사람, 그리고 지금 베이지색 그 코트를 입은 사람이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해체 운동했을 때 자주 만났거든요. 얼굴을 자주 봤어요. 두 사람이나 신천지 관련된 두 사람이나 지금 선거운동에 지금 들고 있다는 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자, 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권영진 딱 뒤통수 봐도 권영진 보이시죠? 장풍 권영진. 네. 권영진 앞에서 매력하고 있는, 혓바닥 내밀고 있는 매력 하면서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자, 오렌지색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구 신천지의 컬러. 다데오 지파를 상징하는 컬러, 오렌지색. 네. 자, 이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자가 바로 대구시 시장 선거운동에서 유세 단장을 했습니다. 유세 차량에서 이렇게 유세를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냈던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자, 신천지, 영호남 종교 지도자 평화 컨퍼런스에서 최사랑이라고 같이 서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신천지 집단에서 바로 신천지의 홍보 대사. 네. 항상 이만희 신천지 행사에서 이만희 나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서가지고 발언을 하는. 네. 위아원 외치면서 발언을 하는. 이 자가 바로 한나라당 출신의 경북 도의원 출신입니다. 네. 송경찬이라는 자고요. 한국예술총연합회 감사이기도 하고, 네, 독도 사랑, 뭐, 독도 수호 단체, 단체 장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직접적인 국민의힘과 완전한 관계,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신성이라고도 치네요. 근데 신성인이 그때 당시, 국힘당 출신으로 출마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만큼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작년에 권혁부라는 방통위 부위원장을 했던 이자가 KBS를 한나라당이 언론 장악을 시도했던 그때 방송 육적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작년에 신천지 행사에 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자하고 지금의 KBS 사장 박민 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방통위원장 이동관 이런 자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언론을 장악하는 거, 이 집단들이 하는 짓, 이거 뉴라이트 신천지가 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신천지라는 집단에 보시면 부서가 있어요. 24개 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마다 장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두 개 부서. 정보통신부, 그리고 외교정책선교부라는 두 군데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냐? 신도마다 다섯 개 정도의 각종 포털에 다섯 개 정도의 계정을 만들도록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정을 이용해서 외교정책선교부에서 그 다섯 개로 만들어진 그 계정을 가지고 각종 포털에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네, 신천지를 옹호하는 댓글뿐만 아니라 신천지와 관련된 바로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득이 되는 그런 댓글 작업들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각종 포털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모든 댓글 조작에 이런 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 그거를 국가기관으로 끌어온 게 바로 이명박이었습니다. 네, 이명박이었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국정원과, 네,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런 댓글 조작, 조직을 국가기관에서,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네,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 지금 발전시키려고 그 짓을 꾸미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뉴라이트가 하는 방식, 바로 신천지가 하는 방식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 하는 이 구성원들이 거의 북한 조직하고 똑같아요.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12 장로 12 지파장을 중심, 7교육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호관계를 만들어 놓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고립화시키고 완전히 심오하고 무슨 조선시대 왕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을 시키고, 신천지 나라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세걸이나 이만희나. 그에 같은 한 통속인 홍발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천지와 뉴라이트와 친일 매국 세력과 정강훈하고 친일 기독교, 국민의힘, 윤석열은 한 통속이라는 거. 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의 세력들, 우리 민주진영의 시민분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민주정당 정치인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인식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 내려져 있다. 언론이 왜 우리 편이 아닌 줄 아십니까? 답 바로 이거 영상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되어 왔고 선전선동에 아주 능한 이 사이비 집단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이자들이 언론사하고 깊게 관련되어 있고 더 나가서 친인 뉴라이트 세력들하고도 거의 친인 뉴라이트가 신천지이기 때문에 왜 지금 젊은 청년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느냐. 은폐, 엄폐해가지고 사회 깊숙이 숨어서 네, 그늘하게 숨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네, 이 무서운, 대한민국 진짜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만약에 민주 진영 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 집단들을 더 이상 뿌리 뽑겠다는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자, 윤석열은 이 북한 공산주의와 같은 이 신천지 시스템을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신들이 보수라고 외치는 자들. 과연 이 자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제가 대구 살고 있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하지 않나, 6.25 한국전쟁 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안중근 의사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더 나가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까지도, 네, 동상까지도 철거시키겠다, 네, 온갖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 통일교, 천공 같은 그런 무당과 이상한 놈들이 나라를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잘한다, 윤석열 파이팅이다, 잘한다. 당신들이 살아갈 나라예요. 대구 경북 80%가 믿고 있는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거리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보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게 보수지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는 게 보수입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 일어나가지고 네 그때 일본 후쿠시마의 발전소 핵발전소가 폭발된 거 전 세계 라이브 생중계됐던 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왜 이제 와가지고 그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회를 사먹고 그럽니까? 당신들의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나라를 스스로 망치게 놔둘 겁니까? 대구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신천지 대구발 코로나로 인해서, 네?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전국,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로 오염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표로 인해서 윤석열이라는 친일 매국노 집단들, 신천지와 같이 한 통속인 이 집단을 여러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신천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북한화 되어 가고 있다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 말씀드리면서 신천지는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세탁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세탁하는 이단들, 네, 신천지에 빠진 딸은 오늘도 집에 오지 않았다.
지난 어버이날에도 연락 한번 없었다. 수년째 딸을 보지 못한 부부는 5월 가정의 달이면 사랑하는 딸이 더욱 그립다. 신천지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다. 아내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박모 씨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안산에서 전도사로 사역 중인 김모 씨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는 어머니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신천지로 가족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가족의 행방을 찾고 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신천지 위장교회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위를 벌여왔다. 신천지 외에도 이단에 빠져있는 가정이 깨진 사례는 수도 없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몸매를 맞는 만민중앙교회나 JMS 정명석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집단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네. 자, 신천지 봉사단 창원 지부는 경남 창원 스포츠파크 앞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패밀리 대회를 열 예정이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몰살시키는 이 집단이 패밀리 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버젓이 뻔뻔하게 네? 이런 행사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또 포교하고 있습니다. 진짜 없어져야 될 이 쓰레기놈들입니다. 진짜. 이거에 맞서서 신천지 탈퇴자 연합회가 창원 신천지 탈퇴자 연합 단합회를 만들어서 긴급 공지까지 해서 이렇게 같은 곳에 맞은편에서 이런 집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신천지 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그렇죠. 네. 통일교, 삼척 가정교회. 네. 통일교는 오직 교주인 한 학자를 통해서만 그 사람들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철저히 고립화되어 있고 그자들끼리 가정을 형성하고 계속 가정을 만들고 그자들끼리 결혼시키고 이게 친일파놈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친일파놈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 지금 우리가 없어져야 될 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배치마킹하고 있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이 민낯이 밝혀지고 나서 신천지가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자신들이 떵떵거리면서 대놓고 신천지를 오픈 포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이제 거짓 포교를 냈죠. 신천지를 위장해가지고 기독교 교회 신당인 것처럼 잠입해가지고 교회를 잡아먹거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은 모략포교라 가죠. 모략전도. 모략포교 플러스 오픈전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놓고 길거리에서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면서 대놓고 해요. 우리 시민분들이 화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쓴소리 해야 되고요. 욕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들이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네? 죽여 마땅해야 될 자들이다. 당신들. 네? 당장 이 지금 떠나라. 당신들이 진짜 지옥 간다. 신천지 오픈 포교한 다음에 청년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그래서 노년층을 데려다가 센터를 채우고 있답니다. 지금 오히려. 네. 이단 신천지가 정체를 드러내는 오픈 포교로 전략 바꾼 뒤 청년들의 발길이 끊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드러난 이단의 폐해로 인해서 청년들의 외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암튼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계속 꾸준히 네, 전략을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사를 하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이 기사가 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이 얼마 전에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뼈 묻을 각오로 하라. 뼈 묻을 각오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대놓고 윤석열이가 대놓고 지금 새마을 집단들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면서 표몰이하고 있고 표팔이하고 있고 대놓고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하는 참모들 만나가지고 뼈무들 각오하라라는 얘기까지 한다면 이거는 엄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국민의힘을 조선 북한 조선 노동당처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당권을 차지한 다음에 공천 자리를 윤석열이 직접 관할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운동을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사유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 했는 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돼서 탄핵 발의까지 됐습니다. 당시 김기춘이가 그걸 탄핵 발의했죠. 다행히 탄핵은 무효가 됐지만 기각이 됐지만 지금 윤석열은 대놓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탄핵 사유에 차고 넘쳐요. 멈춰요. 미친 겁니다. 이거는 미친 거야. 북한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 대통령이 지금 정치에 개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수가 이런 겁니까? 네? 김정은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아무튼 환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 아무튼 정말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라고 믿어왔던 대구 경북 시민들 윤석열을 파이팅 외치고 박근혜 만세 외쳤다가 갑자기 박근혜 감옥 천원 윤석열을 물고 빨고 하는 이 대구 시민분들, 나라가 망해도 국민의힘 찍는다고 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대구 시민분들, 당신들이 진짜 빨갱이야. 내가 봤을 때는 당신들이 진짜 빨갱이를 뽑아놨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시민분들 각성시키려면 이 얘기예요. 자기 주변에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직까지도 윤석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대로 말해주십시오. 니들이 빨갱이라고. 니들이 진짜 빨갱이를 뽑아놨다. 신천지 통일교 온갖 사이비 집단하고 같이 한 통속 돼가지고 나라 다 말아먹고, 네? 북한, 대한민국을 북한화 시키고 있는 니들이 진짜 빨갱이를 다 뽑아놨다고. 고로, 당신들이 빨갱이다. 어? 누구 보고 자빨이라는 거야, 지금? 니들이 보수라고? 어? 네, 운영자 추가시켜드릴게요. 문혜님. 네, 정량일님. 네, 정량이 형님. 네. 이재명보다 낫다합니다. 와, 미쳤구만 완전히. 이재명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왜 이재명보다 낫다 하겠습니까?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때 당시 이만희의 그 과천에 있던 신천지 본부를 경기도에서 압수수색해가지고 명단 확보하지 않았으면요, 대구가 신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권영진은 봐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코로나 대구 신천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더 발생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재명 당대표가 막았어요. 대구 시민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걸 막지 않아서 명단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권영진이 그냥 신천지에서 준 거짓 명단 가지고 그냥, 네? 괜히 했다가, 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했을 겁니다.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이재명보다 낫다 그런다고? 진짜 그런 인간들을 진짜 반 죽여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니들은 미친놈이라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제 주변의 지인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니들은 미쳤다. 니들이 진짜 빨갱이다. 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이념을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이념이라는 좌우 이념 자체를 다 박살시켜버렸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우틀, 마치 우틀 해가지고 지가 마치 보수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지금 이제 또 좌틀 했잖아. 어? 니들이 말하는 좌틀 했잖아. 어? 얘네는 이념도 없어. 어? 지 마음대로야, 그냥.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판 치켜놓고 지금, 네? 아직까지도 지금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말. 왜 이재명을 그렇게 악마화시키고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왜 의문, 왜라는 그 물음표 하나 던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IMF를 지금 이미 두 배 이상 능가하고 있고요. 무역 수지 적자가 능가하고 있고. 하물며 더 놀라운 것은 맨날 반중반중 외치다가, 네? 반중 외교, 반중 반중 외치다가 중국하고 외교 단절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그리고 북한 욕하고 욱하다가 결국에 우리나라에 그나마 잘 나가는 반도체 시장을 중국한테 빼앗겨가지고 미국이 한국하고 계속 반도체를 거래하다가 지금은 중국하고 거래해요.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완전히 밀려났어요 지금. 중국 대만한테까지 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한테까지도 밀려날 상황이에요 지금.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무역 지금 무역 수지가 무역 지금 수출률이 OECD 200개국 208개 국가 중에서 200입니다. 근데 북한이 몇입니까? 북한이 100위권이잖아요. 90위나 떨어졌어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해. 중국어라고는 한참 밀려났고. 중국은 지금 성장, 경제 성장률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예요, 사실상. 국가의 지금 신뢰도 때문에 2%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상 2%는요, 국내 경제 전문가 말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국가의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지금 총선을 대비해서 주식 부자, 고작 대한민국의 7,000명 밖에 되지 않은 주식으로 매년마다 13억을 거저 벌어들이고 있는 고작 우리나라의 7,000명 밖에 안 되는 그 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또 완화시킨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있는 펑크된 세수를 누가 채워야 됩니까? 결국 우리나라 개돼지들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당신들이 원하는 보수입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직, 전업주부, 네? 직업 하나 없고 60, 70대 고령층, 노인층, 네? 이런 자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베, 10대, 20대 초반의 남성층들, 신천지 일베에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이재명보다 낫다라고 말할 자격 안 돼요. 네? 이재명 도움 없었으면 살지도 못했을걸. 코로나 걸려가지고 뒤지고 없었을지 몰라. 고마워해야 돼요.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대구 시민들의. 진짜 우리 지금 대구 시민분들이 더 각성해 주셔야 되고요. 윤석열 지지자들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대구는 신천지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대구라고 하면 신천지? 네? 아니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홍준표가?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있는 한 매년마다 신천지 집회를 허용할 것 같은데? 네? 그냥 대구는 신천지의 도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남 탓할 게 아니야. 네? 신천지 집회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걸 홍준표가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 분노하는 대구 시민들 몇 명 됩니까? 네? 대구 시청에 찾아가가지고 몇천 명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잘하겠지. 아이고 홍준표 잘하겠지. 뭐 윤석열 잘하겠지. 나라 다 망해가고 있는데. 네? 나라 다 망해가고 있고 대구가 경제 꼴찌 30년, 40년 계속 유지하고 갈 텐데 망하겠지. 대구 성소공단에 대구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외국인이에요. 전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고 대구시가 안 돌아가요. 대구 성소공단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돌아가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슬람 뭐 사원 짓는다고, 네? 거기서 일베들처럼 대구, 돼지고기
파티하고 처먹고 앉아있고, 네? 그런 짓을 벌이고 있잖아요, 대구 시민들이. 신천지 집회하는 대구 홍준표 시장한테 항의를 하세요. 거기서 이슬람교 하고, 이슬람교 그 사원 지는다고 거기서 돼지고기 처먹고 그 일베짓거리 같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없었으면 대구시가 돌아가지도 못해요. 네? 성서공단도 안 돌아간다고. 대한민국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대구 시민들 때문입니다. 아직도 홍준표 윤석열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그 무지랭이 당신들, 보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진선 빨갱이들 당신들 때문에, 네? 대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있는 제가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가 고향인 제가 지금 제 주변 사람들 전부 대구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228의 도시. 네? 228의 도시. 이승만 정권에 저항했던 한때, 네?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투사가 가장 많았던 도시. 조선의열단의 도시, 대구. 그 독재에 저항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일났던 그 저항의 도시, 네.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렀던 그 대구가 왜 이만 이 꼴이 됐습니까? 왜 신천지 도시 대구가 되고, 네? 공산 빨갱이의 도시 대구가 된 겁니까?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28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정신을 끌어모아서 거리에 나오셔서 홍준표를 향해서,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를 향해서 거세게 항의해 주시고 외쳐 주십시오. 다시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읍시다, 여러분. 그 길에 저 또한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채널, 저희 채널 또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문혜TV님, 훈님, 아이고. 정말 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제니안님, 네, 대구 분이시죠. 네, 쾌걸님, 네, 불사조님, 홍준표도 대구 신천지표가 좋은가 봅니다. 예동이의 하루님, 네, 대구는 와이라노, 신천지 개천지, 노망지천 할배들 교주로 모시는 저런 머저리들 참, 국진놈들이 서로 주거니 밥거니, 아, XX들, 네, 자주시보사라님, 네, MB 때 2008년 무역 적자나니까 고환을 조작으로 돌파했는데, 고환율 조작으로 돌파했는데, 경은 그조차 하는 시도도 안 하고 있다. 네, 훈님, 항상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훈님, 감사합니다. 청개구리님, 최초로 코로나 때 신천지에 직접 처벌하려고 시도한 시는 경기도가 유일했죠. 네, 맞습니다. 수그리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네, 우리 비사문천님, 일본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네, 정량일 TV님, 오성훈씨 반갑습니다. 네, 정량일 형님, 아까, 네, 항상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이비인가요? 대구 일용이님. 네, 하나님의 교회도 사이비입니다. 근데 솔직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지금 뭐 뉴라이트가 장악했기 때문에 사이비나 마찬가지죠. 대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입니까? 네. 구약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장용옥님, 네, 우리나라 정말 망해가고 있다. 두려움에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깨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참 정말 씁쓸합니다. 네, 언덕님, 교주는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푸른솔님, 종교가 정치화된 것은 길피고 완전 파괴하여 몰살시켜야 한다. 신천지는 반드시 폭파시켜야 한다. 공감합니다. 신천지는 청년들의 청춘을 정말 앗아가는 사이비 집단이자 하나의 면세 사업입니다. 여러분, 종교 아닙니다. 면세 사업입니다. 종교를 빌미로, 종교를 핑계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 청년들이 거대, 지금 이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 뉴라이트 친일 매국노 세력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진당이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죠. 네, 가복생님 반갑습니다. 네, 다단계, 네, 다단계죠. 네, 지금 신천지 벌써 청도에는 청동가 어디에 거기 뭐 이만희의 감옥까지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도는요, 국진당이 오랫동안 거기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는 이만희 동일 똑같은 이름의 이만희 국민의힘의 의원이 그 또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당선돼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미쳤다니까요, 한마디로. 이름 똑같다고 당선돼 있다니까. 거기를 완전히 그 이만희의 도시로 만들라고 뭐 지금 뭐 이미 그 막 쫙 다 닦아놨다는데. 천공이나 이만희나 정광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같은 한통속이고. 이게 전부 다 과거 친일 기독교, 네, 일제시대 때 유관순 열사, 독립투사들이 독립선언문을 남겼던 3분의 1 이상이 당시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 개신교를 믿고 있었고, 당시 고종왕제가 개신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설파했었고, 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친일 기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일본 일왕을 믿도록 천황화를 시켰고 일본 일왕을 신격화했죠. 그리고 신사 참배를 당시 친일 기독교 목사들을 통해서 회유를 해서 선교사를 회유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바로 뉴라이트 집단들이고, 그 사이사이마다 거기서 혜택을 받는 집단들이 바로 뭐냐? 그때 사이비가 백백교, 통일, 백백교에서 뿌리가 바로 통일교, 거기서 나온 게 신천지, 영생교, 뭐, JMS, 네? 뭐, 무슨, 뭐,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뿌리져 나와서 사이비들이 만들어졌는데, 걔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목적은 뭐냐? 여기서 내가 사업을 해서 신도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사업성을 있다는 걸 판단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신천지를 만들었던 이만희 제일 처음에 이만희는 제일 처음에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뭘 했냐면, 무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역에서 가판대 자판 하나 만들어 놓고, 판때기 만들어 놓고, 무료 성경 공부합니다.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게 신천지가 발전된 겁니다. 예. 네. 통일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그런 말 더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단계다. 예. 네. 면세 사업이다, 다단계. 사기 사업이다, 다단계 사기 사업. 그거를 지금 종교라고 해가지고 거대하게 포장시켜가지고 대구시가 그걸 종교라고 해서 홍준표는 신천지 신 뭐 종교단체다 허가해줘야 된다라고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주 웃기는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인지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집단들이 민주진영 사이에 몰래 모략 전도하듯이 숨어서 침투해서 마치 간첩처럼 민주당 내부를 분열할 수 있다. 이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때 민주당에서 혁신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당원인데 거짓된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법적 조치도 하고 당원의 탈퇴 조치하겠다. 네, 아주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대선 때 윤석열 정권 대선 기점 때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신천지 신도들이 몰래 들어가 있었다. 언제부터 더 많이 들어왔냐?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시점 때부터 그때부터 대거 4천 명 이상의 신도들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 사실이 예전에 경향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자들의 대다수가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자들이 이낙연 쪽에 붙어가지고
네. 이낙연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옛날에는 이재명 당시 그 문재인 당시 후보, 네.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기준 경선 시즌 때 송가역에도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인데 문파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문팬에도. 네. 문팬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젠틀제인이군요. 젠틀제인. 젠틀제인이 가장 오래됐어요. 젠틀제인의 신천지 신도들 들어와가지고 젠틀제인이 엄청나게 똥파리화 됐습니다. 수박화 됐어요. 네. 근데 몰라요. 그 사람들이. 문팬의 구성원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민주진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몰라. 지금도 속고 있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낙연 왜 녹색, 나비 이런 거 뺏지 말고 녹색, 그, 총록색, 신천지 그, 과천, 신천지 과천에 있는 그 컬러 색깔에 그걸 넥타이를 메고, 김건희도 같이 똑같은 색깔을, 목도리를 메고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예. 네. 저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 그런 세력들이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밟은 세곤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모든 일에 쉽게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좀 한 발짝 거리에 떨어져서 모든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고요.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것은 내부를 분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생기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네, 항상. 네, 우리가 그걸 되게 잘 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돼야 되고 체계화시켜서 이런 자들이 더 이상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 막아야 됩니다. 예. 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고 국회 여의도에서는 기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뭐 이재명 당대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자들이 민주당을 염탐을 합니다. 특히 국회 출입처 기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기자들이 다 국회 출입처 기자인 것처럼 친근하게 다가오는 척하면서 민주당 내 내부 정보들을 흘리거나 이원욱이나 이상민, 김종민 같은 애들 맨날 나와가지고 기레기들하고 막 보도하잖아요. 그 다 한통속입니다, 그거. 왜 그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을 분열하는 보도가 왜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분열하고 있는 자들은 무조건 이 신천지와 관련, 유라이트와 관련된 자들입니다. 네. 신천지에서 대거 기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언론 고시까지 시키기도 하고, 노량진에서 기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엄청나게 대거 모략 전도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은요, 이단 상담소나 신천지 탈퇴자들의 증언으로도 충분히 확보된 사안이고요.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 분들께서 특히 신천지 신도들을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해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천지 신도들은요, 10년 이상 곁에 붙어가지고 친구 이 친구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그 신분을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싶을 때, 가장 이때가 기회다 싶을 때, 이때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 혼자 들어오냐? 접근하냐? 아닙니다. 네다섯 명 다수로 들어옵니다. 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의심하고 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예. 네, 그렇게 모략 전도를 합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전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신천지 관련해서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예전부터 방송을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MBC나 YTN 뭐 이 거대 언론사들을 통해서 보도가 조금이라도 됐다면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안 됐어요. 네, 이미 CBS 노컷뉴스를 그대로 받아쓰기만 했었어도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지금 대통령 되고 윤석열 정권이 계속 차지하고 있냐?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이미 신천지나 뉴라이트를 위해서 장악화됐고 그자들에 인해서 신도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기레기 기레기 외치는 게, 네? 걔네들 자체가 이미 그냥 국민의힘의 한 통속이고요.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왜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많이 제대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을 계기로 대구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각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시민분들이야말로 진짜 보수고 극우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진영 논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수라고 차지하고 그 틀 안에 꿰차고 앉아 있는데,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진짜 좌파예요. 네. 대한민국의 우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득을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감히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제치하 때 이 외놈들의 저항했던 독립투사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거,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예? 시민의식, 이게 진짜 보수 아닙니까? 우리가 보수입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이 빨갱이에요. 네. 우리가 이거를 외쳐야 돼요. 이 진영 논리로 우리가 그자들한테 얘기해버리면요. 대구 사람들 흔들려요. 지금 제가 제일 가장 흔들리는 건 뭐냐면, 진영 논리 때문에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찍어왔거든요. 이 노년층 사람들이. 반공의식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빨갱이라고 자꾸 세뇌시키니까, 좌파라고 체대시키니까, 거기에 각인돼가지고, 언론 기레기 놈들도 전부 다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보도하잖아요. 걔네들이 우파라고 보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그 자들이 무슨 우파인데. 그냥 거기에 세뇌 각인돼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저는 좌 쪽이구나. 저는, 종북 쪽이구나. 해가지고, 반공의식에 쩔어있던 과거, 거기 세뇌된 노년층들이, 국민의힘만 계속 찍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윤석열도 진짜 보수인가 보다 싶어가 찍어서 왔던 거예요. 그거를 부실 수 있는 것은 진영 논리를 에 대한 진정한 팩트 체크를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제가 말이 길었죠. 네. 아이고 참.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뭐. 자, 내일, 당장 오늘이네요. 내일 그 방송, 내일 이거 안혜욱 회장님하고 내일 목요일 정규 방송 통해서, 네, 내일 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고요. 윤석열 정권 몰락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도 강력하게 싸워주시고, 시민분들도 조금 지치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날 옷 따뜻하게 껴입고 거리로 이번 주에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분노, 대한민국에 뿌려내려진 이 잘못된 이 쓰레기놈들을 척결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 당당하고 떳떳해 주십시오. 우리는 절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저놈들이야 부끄럽겠지. 저놈들이야 사진 찍으라 하면 가리려고 그러고 부끄러워서, 네?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겠지. 우리는 절대 부끄러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투사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대구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헌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